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지경 매일인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입니다. 오늘은 섬과 농축증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농축증 이야기를 좀 자주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묘지경 매일을 할 때나 뭐 지분 경매를 할때 농축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농지의 묘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섬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섬에도 농지가 있고 임야가 있겠죠. 자, 우리가 농축증을 신청할 때 주말 농장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대 내에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대 내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청을 할때 주말 농장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주말 농장 용도로 농축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세대 내에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말 농장 용도로는 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므로써 심의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섬과 농축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것도 실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한번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남 신안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감정가 1,235만원에 유찰이 계속돼서 최저가가 181만원까지 떨어졌던 물건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 6일 용인에 거주하는 윤땡땡씨가 낙찰을 받고 농축증을 신청했으나 농축증이 나오지 않아서 불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작년 3월 달에도 낙찰이 되었으나 똑같이 불허가 때문에 농축증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11월 달에는 용인에 사는 사람이 농축증을 신청을 했고, 또그 전에는 군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농축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은 농축증이 왜안 나왔을까요? 자, 바로 이 물건이 농축증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섬으로 알고 있는 뭐 신안, 완도, 뭐 최근에 다리가 연결돼서 차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예전에는 섬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로 우리가 흔히 섬이라고 할수 있는 뭐 신안, 완도, 뭐 이쪽에는 우리가 주말 농장으로 농축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말 농장으로 안 되면 농업 경영으로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면적이 1388제곱미터니까 낙찰받은 순간 1000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계획서가 주말 농장이 아니고 농업 경영 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농업 경영 계획서는 말 그대로 주말 농장처럼 텃밭을 가꾸는 게 아니고 정말 농업을 할 건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용인에서 신안까지 온다. 말이 되겠습니까?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용인부터 신안까지 320km를 온다.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게 농지법 개정 전에는 뭐 신안이고 다 농축증이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신안, 완도 이쪽에 대부분 담당자들이 우리가 주말 농장이든 농업 경영으로 신청했을 때 발급은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자는 지금 농축증이 나오지 않아서 한 곳까지 했으나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묘지 경매를 할때 섬에 있는 농지가 마음에 든다. 낙찰도 가능하고 입찰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 이후에 농축증이 사실상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아까 물건보다 보신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상에 묘가 깔끔하게 두기가 보이고 800만 원대에서 이 물건 역시 28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자, 이 물건도 총세 번의 매각 불허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때, 목포. 다음에 화순. 자, 이 목포와 화순은 그나마 인접 지역이라서 농축증이 발급될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산에 계신 분 농축증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너무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지금 섬에 있는 농지 물건은 보기 좋은 떡이 돼버린 게이 농지심의위원회 실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깨고 농축증을 발급받았다. 그럼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한해 허들을 넘은 거니까. 저 역시도 지금 이쪽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손을 대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컨택만 하고 있고,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물건들을 여쭤보시면 지금 주말 농장 용도로는
농지법 개정 이후에 사실상 섬에인 농지는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항을 한번 참고하셔서 즐거운 묘지 경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경매인자 경매노마드 도학민입니다. 감사합니다.